목소리 들어서. 네. 네. 어떻습니까? 이어는 네, 구미호입니다. 천살이 넘은 구미호고 지금은 도시에 정착해서 이 도시를 떠도는 요괴들을 붙잡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포스터를 찍으니까 슬슬 방송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드라마와는 좀 다른 느낌의 포스터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지아라는 캐릭터는 어렸을 때 부모를 실종하는 큰 사고를 겪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를 찾기 위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고군분투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고요.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뻐졌네 쉬면서. 뭐. 아니 근데 굳이 뭐 자리까지 보일 필요는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 그렇지. 좋아. 동욱이 다 들이다. 동욱이가 살짝 들어가. 어 그렇지. 우리 드라마의 캐릭터나 인물 간의 관계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줘서 촬영이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이랑이라는 역할은요. 이연과 배다른 형제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럼 건드리면 안 되는 타입의 구미호인 것 같아요. 이런 리액션 뭐야? 촬영장에는 없는 리액션인데? 오랜만에 랑의 모습으로 나와서 되게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그 액션이 있어야 돼. 안녕. 웃으면 이게 완전히 너희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든. 네. 알지?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바람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드라마, 즐거운 드라마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보여주고 내가